여기서 잠깐! 적당량의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평범한 반찬의 화려한 변신 두 번째, 갖은 채소가 어우러진 감자볶음인데요. 먼저 감자볶음을 프라이팬 바닥에 깔릴 정도로 넣어주고 은근하게 열을 받아 고소한 향이 풍겨올 때쯤 휘휘 저어 풀어준 달걀 물을 감자볶음 위로 거침없이 투하. 약한 불에 천천히 익혀주시면 돼요. 10분도 채 안 돼서 영양 만점 감자볶음 오믈렛이 완성. 한김시킨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락 만들기 두 번째 정보. 이처럼 칸이 나눠져 있지 않은 도시락통의 경우 빳빳한 쌈 채소를 활용해 분리해주면 음식이 섞일 염려가 없겠죠? 이번엔 또 어떤 요리를 보여주시려고요? 동그랑땡을 이용해서 미니버거를 만들 거거든요. 빵에 얇게 잡은 양파와 신선한 방울토마토, 아삭한 양상추를 순서대로 쌓아 올린 뒤 반찬으로 먹고 남은 동그랑땡,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소스도 듬뿍 넣어주는데요. 소스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수제 햄버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돈가스 소스가 그 비밀이라는데요. 마요네즈와 1:1 비율로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 돈가스만 들어가요? 소스의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맛이 풍미를 더한다네요. 간단하게. 완성. 와!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도시락 만들기 세 번째 정보. 모양이 흐트러지기 쉬운 버거의 경우 이쑤시개를 꽂아주고 방울토마토 같은 알맹이 과일로 음식 사이사이를 채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와, 집에 있는 평범한 반찬들이 근사한 도시락으로 변신 완료!